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디트로이트 모터쇼 갔던 거 다 아시죠? 그거의 최종판입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봤던 것들 중에 특히 탐나는 것들, 훔쳐오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것들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픽업트럭들, 우리나라에는 픽업트럭 해봤자 렉스턴 스포츠 요 달랑 하나뿐인데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픽업트럭들이 있고 그들끼리 또 막 경쟁을 하면서 여러가지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짐칸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게 정말 많은데 그중 최고는 램트럭, 크라이슬러의 트럭 브랜드죠. 램. 이 램의 짐칸의 옆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이 사냥할 때 쓰는 장총 같은 거 여기 딱 넣어두기 좋겠죠. 짐칸의 양옆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짐칸의 양옆이 이렇게 좀 두꺼워졌죠. 그래서 짐칸 안쪽을 싹 들여다보면은 이 짐칸이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보통은 이 짐칸의 뒷타이어가 이렇게 좀 볼수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합니다. 뒷바퀴 위를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짐칸은 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상당히 더 쓸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뒤에 도, 요거가 이제 보통 픽업트럭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는 뭐 다 되는 거고요. 근데 요 테일게이트 요게 애매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 근데 이게 그냥 선이 아니고요. 이 뒷도가 이렇게도 열립니다.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기구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와, 이게 기구 설계도 기구 설계지만 이게 내구성이 나오나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렉스턴 스포츠는 그냥 짐칸이 있는 것 뿐이잖아요. 뭐 뒤에 이 트렁크를 어떻게 할 생각도 안 하잖아. 렉스턴 스포츠에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하는 거 적용하면 나 산다. 램 트럭도 좋긴 하지만 미국 픽업 트럭, 요 대명사는 포드 F150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포드 F150이에요. F150의 전기차 버전, F150 라이트닝. 이건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냥 차를 훔쳐서 이렇게 몰고 그냥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더라고요. 모터쇼장에서 제가 이거를 잠깐 동승해서 타봤는데 가속력이 와 찌릿찌릿합니다. 이 큰 등치가 이 모터쇼장 실내에서 이걸 막 급가속 막 뭐 이런 걸 해요. 엔진차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큰 덩치가 막 지금 뭐 거의 뭐 3톤 가까이 되잖아. 와, 근데 무섭게 가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엔진이 없잖아. 앞에 엔진이 있던 이 본닛이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근데 작은 수납 공간도 아니고 세단의 트렁크 그만큼 넓은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 들추면은 여기 또 막 이렇게 막 뭐 얼음 같은 거 놓고서 아이스박스처럼 활용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측면에 이 전기 콘센트가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뒤에도 전기 콘센트가 또 있어. 다 해서 뭐 전기 콘센트 하면 8, 9개 있는 것 같아. 이게 전기차에서 전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V2L 기능인데 이거 현대 아이오닉5나 뭐 기아 EV6의 V2L 기능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EV6나 뭐 이런 데 전기 콘센트 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8, 9개가 붙어 있어. 전기를 많이 뽑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용량이 현대 기아 거는 3.6kW거든요. 근데 F150 라이트닝은 9.6kW예요. 현대 기아에서 뽑았을 수 있는 전기량의 거의 3배 정도. 이 정도면은 커다란 별장 두 채에다가 이렇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작업 현장에서는 전기 용접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F150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답게 원래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탐나는 게 정말 많은 차인데 이번에 모터쇼에서 만난 것도 기어노브가 이렇게 접히잖아. 기어노브 접고 그다음에 팔걸이 이렇게 딱 펼 치면은 테이블이 돼. 여기서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노트북 펼쳐놓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뒷좌석은 바닥판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이렇게 딱 펼치면 또 수납 공간이 나와. 그리고 짐칸에 올라탈 때도 이 뒤에 요 테일게이트 여기서 계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손잡이가 돼요. 뒤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계속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손잡이 잡고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지. 하여튼 이런 거 쌍용 자동차에서 좀 잘 좀 보세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쌍용에서 나올 때 됐잖아 이제. 미국에서 이 테일게이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각 회사마다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F150 픽업트럭에 이어서 2위, 미국 자동차 판매 2위이기도 한 쉐보레 실버라도. 요 차는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절반만 딱 접혀서 열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테일게이트를 열고 또 절반을 펼쳐서 또 그걸 펼치면은 그게 계단이 되기도 하고 옆에 손잡이도 나오고 막 이릅니다.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절반만 딱 열리는 걸 활용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뭐 노트북 같은 거 펼쳐놓고서는 뭐 작업 현장에서 회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버라도의 매력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실버라도의 전기차 버전, 실버라도 EV를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통째로 훔쳐오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차 그 자체인데 그중 최고는 이겁니다. 이 뒷좌석이랑 짐칸이 이렇게 연결이 돼. 뒷좌석을 접고 뒷좌석 뒤에 있는 칸막이도 이렇게 접으면은 짐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보드나 스키나 뭐 이런 기다란 짐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짐칸이랑 승객석이 연결되는 거는 기존 픽업 트럭에서는 꿈도 못 꿨습니다. 기존 픽업 트럭은 요 H형 프레임 위에 요 승객석 따로 만들어서 딱 올리고 짐칸 따로 만들어서 딱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짐칸에다가 짐을 많이 실으면은 이게 이렇게 따로 막 놀고 막 뭐 이랬었어요. 이게 막. 그래서 보통 미국 픽업 트럭들 보면은 요 승객석 있는 데랑 짐칸 사이에 그 굵은 요 틈이 있잖아요. 좀 전에 보여줬었던 F150 전기차, F150 라이트닝도 요 승객석과 짐칸 사이에 요 틈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실버라도 EV는 딱 보세요, 이게. 예, 승객석이랑 짐칸이랑 그냥 이게 한 덩어리잖아. 매끈하게 연결돼 있잖아. 프레임 위에 이 승객석이랑 짐칸을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딱 얹은 거예요.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요 전기차에서 차체 강성이 기존 픽업 트럭과 달리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요 플랫폼. 요거 위에다가 이제 승객석과 짐칸이 하나로 만들어진 일체형 차체를 올려가지고 만든 게 요게 실버라도 EV입니다. 그래서 짐칸이랑 승객칸이 이렇게 플라스틱 격벽 같은 걸로 분리가 돼 있고 요 격벽을 이렇게 접으면은 요 짐칸이랑 뒷좌석 승객칸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도 기다란 뭐 스키나 이런 거 뭐 서핑보드 이런 것도 싣고 달릴 수 있고 공사 현장에서는 여기에 기다란 합판이나 건축 자재 같은 거 뒤로 이렇게 쭉 삐쭉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와서 뭐 운반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GM의 허머 EV 이것도 뭐 이번 모터쇼에서 가서 실차를 보긴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봐도 이거는 탐나긴 하지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크랩워크 기능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앞바퀴가 이렇게 꺾이면은 뒷바퀴도 같은 방향으로 좀 꺾어져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이렇게 그냥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퀴를 다 이렇게 꺾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야. 마치 개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옆으로 간다 그래서 크랩워크 기능이라 그럽니다. 차가 이렇게 수평이동을 하기 때문에 1열 주차 이렇게 된 데서 차를 이렇게 끝낼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막 홈롤을 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장애물 만났을 때도 차가 이렇게 수평이동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피해가면은 좀 더 원활하게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요 크랩워크 기능은 뒷바퀴가 조향되는 차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요래요래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렇게 좀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벤츠 S클라스 수도 뒷바퀴가 여기 10.5도인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게 저속에서는 운전대 돌리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S클라스도 1열 주차된 상황에서 차 꺼낼 때는요. 앞바퀴 꺾는 거랑 같은 방향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개처럼 옆으로 가는 크랩워크 기능이 있어요. 하여튼 이 크랩워크 기능 이거 잘 봐주세요. 이게 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를 넣어야 돼서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차가 점점 커질수록 이 크랩워크 기능이 들어간 차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픽업 트럭에만 이렇게 탐나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크라이슬러 미니밴 퍼시피카 이것도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퍼시피카를 딱 열었는데 안에 시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시트가 하나도 없는 그냥 화물밴 모델인가 그랬더니 시트가 다 바닥으로 숨어 있더라고요. 맨 뒷좌석을 차 바닥으로 이렇게 숨기는 거는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도 잘 되잖아요. 이거 팝업 싱킹 시트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쫙 하면은 바닥으로 딱 시트 들어가는 거 요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는 2열 시트도 바닥으로 이렇게 딱 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좌석도 바닥에 숨기고 2열 시트도 바닥으로 싹 감추면은 그냥 바닥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차처럼 쓸 수도 있고 이때 바닥에 매트 딱 깔고 있으면은 그냥 차박에는 짱 아니야 이게. 아 요거 이 카니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니발도 이것까지 되면은 그냥 세계 최고 먹는 거 아니에요? 기아 자동차 관계자분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기아에서 안 하면은 제가 따로 만들어요. 내가 따로 만들어서 내가 특허 내가지고서는 기아에서 못 만들게 할 거야. 특허 팔라 그래도 안 팔 거야. 내일에 당장 만들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번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머스탱 여기 들어간 주차 브레이크 이거 그냥 주차 브레이크 아닙니다. 이게 손으로 잡아당기는 주차 브레이크 이 최신 차에 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주차 브레이크 왜 넣겠어요? 요즘에 다 버튼식 주차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다 쓰는데 당기는 주차 브레이크 왜 넣겠어요?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요 주차 브레이크가 이게 차를 옆으로 보내는 장치잖아. 차를 옆으로 날리는 이 레버잖아 이게. 저도 이 머스탱에 들어가 있는 이 당기는 주차 브레이크를 실제로 만져보지는 못했는데 이 설명만 들었어요. 뒷바퀴가 이렇게 뭐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가 아니고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랩을 딱 당기면 주차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서 뒷바퀴에 디퍼렌셜 장치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 막 드리프트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가 아니고 이게 드리프트 랩이지 이게. 제네시스 GV60 여기에 드리프트 모드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제네시스 GV60에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 안전 장치 끄고 좌우 패드 시프트를 3초 동안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드리프트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딱 뜨면서 드리프트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드리프트 모드 할 수 있지. 이건 약간 좀 개발자 마인드인 것 같아. 자동차 환자들은 이런 거 어딨어요? 주차부를 이렇게 딱 당기면은 드리프트 모드 되는 거 이거잖아. 이거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 좀 해주세요. EV6 GT나 뭐 아이오닉 5N 요 정도에는 이런 주차 브레이크 방식의 드리프트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맛이 쫙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보면서 제가 막 훔쳐오고 싶을 정도로 막 매력적인 장치들, 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이거로써 미국에서 만든 모든 콘텐츠는 이게 다 끝입니다. 미국에서 찍어온 거 이제 다 썼어. 이제 다 끝났어.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 미디어. 미디어.